담뱃불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아파트 윗집에서 버린 담배가 아랫집에 널어놓은 이불에 옮겨 붙기도 합니다.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청주의 한 상가 1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사람들이 건물 밖으로 줄행랑을 칩니다. 7층 건물 맨 위층에서 난 불은 순식간에 외벽을 타고 옥상까지 번졌고 20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. 불길이 무섭게 빠르게 번지더라고요. 연기가 많이 좀 나오더라고요. 누군가 버린 담뱃불이 쌓여있던 박스에 옮겨붙어 불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. 흡연을 하셨다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. 뭐 전기적, 기계적 발화유인이 전혀 없습니다. 보은의 한 아파트 2층에선 황당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. 베란다 난간에 이불을 널어놓고 외출한 사이 이불에서 갑자기 불이 난 겁니다. 위층에서 던진 담뱃불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. 담배 콘서트가 많이 벌리는 것 같아요. 냄새도 엄청 많이 나고 어이가 없죠. 담뱃불의 온도는 500도 이상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불에 잘 타는 물질을 만나면 순식간에 번질 수 있습니다. 그 날씨가 고온에 건조하고 하다 보면은 담뱃불이 가연물에 접촉을 하면은 한 많게는 한두 시간 이후에라도 발화가 될 수가 있어요. 지난해 담배꽁초 취급 부주의로 일어난 화재는 6,800건이 넘습니다.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.